오늘은 2023년 대중교통 확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이제 광역 버스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 마을 버스, 그 다음에 택시와 관련된 상품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버스 확충인데요. 현재 화성시 광역 버스는 39개 노선에 337대가 운영하고 있지만, 꾸준히 저희가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방향 광역 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에 서울 시내 그 교통 혼잡으로 인한 버스 총량이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그 다음에 철도 사업 지연, 그 다음에 운수 사원 구조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11월 광역 버스 입속 중단 전면 시행 등으로다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23년도에 총 3개 노선 25대의 광역버스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탄 20도시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 10대하고 동탄 20도시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가는 노선 10대, 그 다음에 판교역 방면 노선 5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강이야 확충 계획을 갖다 대강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의 감회 운행 없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대강의 3개 노선 24대의 중공영제 전환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 그 전세 버스를 작년보다 증액해서 160회까지 투입을 하고 2층 전기버스 56대를 운행해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과 그 다음에 입석 관련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확충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농어촌 지역에 복잡한 노선이 있고요. 실제 택지 개발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교통 변화가 많아서 환승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독산 이신도시에 신주거문화타운, 신동이죠. 그쪽 인구 추가 유입 계획이 있어서 영점역 방향 그 수요가 노선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승체계 개편은 올해 농어촌 지역인 장안우정 지역의 그 지선 간선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고요. 주민주도로 노선을 만드는 이음 버스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그 정남, 공담, 향남 등 그 지역의 9개 노선의 10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DRT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동탄권과 향남권에 저희가 20대를 신설하는 등 총 71개 노선 80대를 변경을 하고요. 30대를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노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탄이 신주거 문화타운에서부터 병점역까지 2개 노선 5대와 동탄 장기동에서 병점역까지 1개 노선 5대 등 총 3개 노선 10대를 신설 및 변경 중입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버스 노선을 통합하여 배차 간격을 20, 30% 정도 줄이고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은 공공형 버스와 이 버스를 그리고 DRT까지 연계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을 1 내지 2% 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1.2%인데요. 그보다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공급 확충입니다.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 늘고 지역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총량제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국토부가 제4차 택시 총량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희가 20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21년 6월에는 그 총량제 지침 개정 의견까지도 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22년도 1월에 국토부가 재산적 기준을 좀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지난해 9월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택시 총량 설명회를 갖다 갖고 증차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하면 총량 계획 수립 당시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5% 증가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재산적인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택시 총량 수립 당시인 2019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수가 14.7% 증가했기 때문에 재산적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요. 등록 외국인 비율이나 공공역 택시 운행 횟수 등이 총량 조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국토부에 택시 총량 재승인, 재산적 승인을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월 중에 사업구역이 같은 노산시하고 더불어서 택시 총량 재산적 용역을 실시를 하고 6월에는 이제 경기도의 심의를 요청해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다가 재산적이 된다면 2024년 말까지는 두 자릿수 정도의 택시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총량제 지침이 시의 현실을 반영해서 택시가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총량제 지침 개정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의 이러한 그 광역교통 및 시내 마을버스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신설 과정은 저희가 하는 부분보다는 대광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당소 본부와 서울시 협의, 그 다음에 노선 신설 시기를 갖다가 거쳐야되기 때문에 또 승인이 안다 하더라도 운행 준비 기간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대강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